확보, 격리, 오호!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SCP 모드 컨텐츠 돌아왔어요. 오늘의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.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내부가 조금 특이합니다, 요번에. 벽 자체가 약간 꽤 철창으로 되어 있네요. 어? 데인저. 들어가지 마세요. 뭐야 이거? 자, 오늘의 첫 번째 SCP는요. SCP-914 세이프 등급의 퇴역 장치거든요. 오, 사진을 보니까 수많은 퇴역 장치들이 막 얽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네요. 자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니, 뭔데 이거? 와, 야, 그럼 이거 자체가 그 퇴역 장치인가 보네요. 작동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? 914는 무게 수톤, 거대한 퇴역 장치 기계로, 뭐, 나사못, 벨트 등등 퇴역 장치로 이루어져 있대요. 이 기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800만 개 이상의 주석과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. 커다란 칸막이가 구리관을 통해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투입과 배출이라고 적혀져 있대요. 여기다 뭐 넣는 건가? 투입 칸막이에 물체를 놓으면 미답지 문이 닫히고 작은 종소리가 들린대요. 열쇠를 돌리면은 칸막이 속의 물체를 정제합니다. 이거 장치 자체가, 오, 맞네. 와! 매우 굵음. 굵음 1:1 고음, 매우 고음.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냐? 여기 태엽 장치에다 넣으면은 이 구리관을 통해서 태엽 장치를 거쳐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. 자, 석 한번 넣어봅시다. 자, 넣고, 이렇게. 그리고, 러프. 오, 뭐야! 대박. 야, 이거 황금사과가 돼버렸네. 야, 이거 대사기인데. 자, 이번엔 황금사과를 넣고 한번 작동시켜볼게요. 작동. 와, 이번엔 또 매우 고음으로 했더니 똑똑똑딱똑딱똑딱똑딱 거쳐서 설마 황금사과가 되었다. 대박. 야, 그러면은 곡괭이도 계속 업그레이드 같은 게 되겠는데, 철곡괭이 넣어서 한번 해보자. 이거 나중에 다이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자, 철곡괭이 넣고 러프. 야, 된다 된다 된다.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은 작동이 됩니다. 갈렸는데요? 아하. 자, 그러면 철곡괭이 한번 다시 넣고 이번에는 곱게 갈아봅시다. 그대로 뱉어내는데요. 네,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유의미했던 건 사과 정도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좀 위험한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을 넣어도 예, 그 기계 자체가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케이, 다음 SCP 만나봅시다. 3, 2, 1 소환. 오 마이 갓. 뭐요 여기는? 자, 이번 SCP는 SCP-4307 유클리드 등급이고요. 시작부터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. 전기 해양 침이대?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SCP이거든요. 근데 소리가 왜 이래 이거? 딱 보하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. 자, SCP-4307은요, 멸종된 노토사우루스에 속하는 27개의 개체로 구성된 그룹의 명칭입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내 뇌 근처에 위치한 장기를 통해 전기를 방출을 한대요. 엄청난 녀석인데 얘도?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와, 안녕 얘들아. 약간 사육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근데 얘한테 물어뜯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전기를 막 뱉어내는 그런 놈들인가요?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애들은 아닌가 본데요? 한 대 쳐볼게요. 어? 뭐야? 어? 뭐야? 삐용! 삐용! 어? 뭐야? 아니 무슨 슈팅 게임 마냥 뭘 뱉어내는데. 휴지에 뇌가 타버렸습니다? 뇌가 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전기 파장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. 나 간다. 아,
뇌가 튀겨졌대요. 와. 자, 다음 SCP 넘어갈게요. 자, 다음 SCP는 SCP-2295. 심장을 가진 누비 헝겊 곰. 그러니까 약간 살아있는 곰인형?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야. 얘네 딱 그 곰인형 스타일이죠? 사진으로 봐도 뭔가 집에서 남은 그런 천조가리로 만든 듯한 곰인형 스타일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심장이, 이 빨간 부분이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50cm 정도 되는 애고요. 야 뭐야 야, 뒤돌아 있었구나. 야,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곰인형 느낌 나네요. 295 같은 경우에는 반경 2m 내에 장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활동 상태에 접어듭니다. 이 구호는 변칙적으로 가위, 하얀 실, 바늘 또는 뜨개 바늘을 입안에서 생성해서 295-1을 만든다고 합니다. 아, 무슨 인공 장기 같은 걸 만드나 본데요? 아니, 그러면 얘는 굉장히 좋은 SCP인데요? 치료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? 잠깐만. 그러면은 얘를 부상을 입히면은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. 야 뭐야 치료한다 오호호호호호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하는 거죠? 어? 아야 자, 그러면 제가 좀 피가 단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. 나와. 야, 뒤에서 힐을 해? 힐러 고민형이잖아? 이 데리고 다니면 아주 개꿀이겠는데요? 아, 원래는 그런 진짜 부상당한 장기를 직접 만들어서 예, 그렇게 뭐 채워넣는 의사 곰인형 같은 느낌인데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그냥 치료를 해주는 그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SCP 만나러 가봅시다. 마지막 SCP는 SCP-1000. 무려 그 유명한 빅풋입니다. 아니, 빅풋이 SCP였어? 살펴보자고요. 여기 뭐야? 이거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어? 잠깐만. 제가 못 봤던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곳은 빅풋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. 자, 빅풋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네. SCP-1000. 즉, 빅풋은 야행성의 잡식성 유인원이며 뭐 침팬지와 사람이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래요. 성체 크기는 1.5에서 3m,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진 큰 눈을 갖고 있고요. 고릴라 유사하지만 지능은 침팬지와 같은 수준이래요. 자, SCP 빅풋의 효과는요, 어느 개체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측할 경우 최소 2% 확률로 두뇌 활동이 영구적인 정지로 인해 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빅풋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사망률이 20분마다 1% 속도로 증가한대요. 자, 그러면 한번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. 이야.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네요. 몇 마리가 있는 거야, 빅풋? 생긴 거는 완전히 침팬치? 뭐 고릴라? 그런 느낌이거든요? 아, 그래서 이 바깥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자세하게 못 보도록 철사망이 쳐져 있던 거군요. 그러면은 야, 이거 제 뒤쪽에다가 곰인형 좀 소환하고요. 자, 나와라 곰인형! 자, 임마, 너 나 잘 치료해야 된다. 야 숨어있지 말고 일해 임마. 쳐다보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.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공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아니, 이 자식이 여기 워터파크 왔어? 신났구만. 뭐 자체적으로 이거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안녕. 해치지 않아요. 원래는 쳐다만 봐도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온순한 것 같기도 하고, 이 빅풋이라는 존재 자체가. 야, 곰인형, 나 죽어! 나 저 쓸모없는 놈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SCP, 예, 오늘도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, 예, SCP들로 만나봤습니다. 빅풋의 포스는 확실히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,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,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SCP 모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.